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에 우리를 피사로 데려갈 열차가 도착하고 있다. 자동 판매기가 현금을 받지 않아서 시르마더가 판매 창구에서 구입하느라 기차를 놓쳤다. 다행히 30분마다 열차가 있어 다음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오히려 남는다. 피사로 가는 기차의 승강장은 일반 기차 승강장과는 별도로 있었는데 하도 기차가 안 보여 안내에게 물어보고서야 찾을 수 있었다. 모든 승객들이 내린 후 탑승하고 2층 객실로 올라간다. 잠시 후 승객들을 태운 열차가 피렌체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을 떠난다. 평소에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날씨 탓인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열차 안은 별로 붐비지 않는다. 창밖의 이탈리아의 농촌 풍경은 별로 낯설지가 않고 다정해 보인다.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 피사 중앙역에 도착한다. 역사를 빠져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다.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나 걸어가나 별로 시간차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시내 구경도 할 겸 천천히 걸어가려 했으나 작전 변경이다. 버스를 타기로 했다. 브리나카 역사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자파점에서 버스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역사 오른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역 앞에서 노란 버스를 타라고 해서 노란 버스 운전사에게 타보러 가냐고 물으니까 타라고 한다. 못 믿어왔는지 프랑스에서 왔다는 관광객이 토레로 가는지 재차 확인하고는 내게 이탈리아 말로 토레가 탑이라고 하며 겸연쩍 깨웃는다. 사탑 앞 정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창밖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드디어 성벽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린다. 버스에서 내리니 성벽이 보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기념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비 오는 중에도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보인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기적의 광장이 나타난다. 세례당 그리고 두오모 성당이 보이고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리닝타워 즉 사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많은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두오모는 피렌체에도 있는데 그 뜻이 이태리어로 성당이라는 뜻이니 여기는 피사의 두오모라함이 더 옳겠다. 앞에 보이는 상투튼 머리 모양의 건물은 산지오바니 세례당이라고 한다. 성당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세례당이 그리고 종탑이 그 뒤를 이어 지어졌다고 한다. 붉은 벽돌의 도미 마치 도제의 모자 같아 보인다. 세례당의 반대쪽에서 보니 붉은 벽돌은 안 보이고 회색 벽돌로 도미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옛날에도 투튼칼라가 패션이었나? 하며 혼자 웃었다. 세례당 뒤에는 피사의 두오모가 보이고 그 뒤에 종탑이 보인다. 우리에게 피사의 사탑으로 더 널리 알려진 기울어진 종탑이다. 성당의 부속 건물인 종탑이 모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셈이지만 자고로 남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튀어 보여야 하는 법이리라. 종탑이 착공된 것은 1173년이고 약 200년이 지난 1372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탑이 3층까지 지어졌을 때부터 집안 토질이 강하지 못하고 균일하지 못해 약 한쪽으로 강하여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 각 층의 높이를 비대칭으로 만들고 계획보다 낮은 높이의 8층 탑으로 완성했다고 한다. 한때는 기울기가 8도까지 달해 급기야는 1990년에 폐쇄되었다가 11년간의 보강공사를 거쳐 18년 전인 2001년부터 다시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기울기가 서서히 복원되어 약 4도 정도 되는데 시 당국은 피사의 사탑이 바로 서게 되면 관광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한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정이 딱하기만 하다.
세례당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세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를 뜻하는데 피사의 세례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2층 이상이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 뾰족한 부분과 삼각형 모양이 어우러져 보석상자 같다고도 한단다. 성당을 위에서 보면 라틴 십자가 모양이며 교차부에 둥근 천장을 배치한 모양이라는데 라이날도가 1118년에 롬바르디아풍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준공했다고 한다. 이 건물의 앞면인 파지아타는 수많은 장식용 기둥을 세우고 여러 색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육중한 성동대문으로 웅장함을 준 것이 조화롭게 느껴진다. 기적의 광장의 한편에는 사탑과 성당 그리고 세례당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관광 안내소가 있다. 종합 입장권을 구매하면 모든 건물을 입장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버스에 오르니 아까 지나왔던 아르노 강을 다시 건너간다. 피렌체에서 피사까지 흐르는 바로 그 아르노 강이다. 피사 중앙역에 오니 피렌체 행 기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전에 베를린에서 기차 승강장이 마지막 순간에 바뀌어 기차를 놓친 경험이 있어 계속 전광판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강장 번호가 바뀐다. 허겁지겁 승강장 번호를 찾아가니 곧 기차가 도착한다. 피사 중앙역을 떠난 열차는 약 1시간 뒤에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에 도착한다. 비가 오는 악천후속에서 단행한 비록 왕복 4시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다녀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피렌체까지 와서 사탑을 보지 못했으면 미련이 남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오후 일정은 피렌체에서 보낼 수 있었다.